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면서 유월항쟁을 해서 항복을 받아낸 날입니다. 16년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규탄을 하고 결국 나중에 저쪽 당 의원들이 60명이 가세를 해서 탄핵이 우리 당만 갖고는 그 안 되는데 야당만 갖고는 안 되죠. 200석이 넘어가야 돼. 마지막에 230석, 234석이 됐죠. 그만큼 시민들하고 이 정당 정치가 함께할 때 그 역사가 만들어야 돼. 어느 한쪽만 갖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면도요, 뭐 극복한 건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는데 시민과 정당이 함께할 때에만 좋은 선거를 낼 수 있다. 이제 한두의 가군 나 그만두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0년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손자나 아들들이 저희 같은 속거리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야 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때문에 민주화를 이뤘고 자유화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세계적인 스타도 되고 밑에서도 나오고 아주 창가를 낸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 창의성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민주화하고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 자손들과 손자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손자가 잘 살아야지 나처럼 맨날 감옥 가고 감시당하고 연행당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손자는 잘 살아야지 그런 거 안 나와요. 제가 감옥살이 4년 하고 연금은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 도망다니느라고 막 뒷골목 찾아다니고 서울 뒷골목은 제가 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요, 이 소수자가 저항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해서 이기는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의사다. 나는 열사다. 이게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든 역사를 만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인내하고 함께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 다 있습니다. 저처럼 민주적인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누리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생존 차원에서 생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 사람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건 건전한 상식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많은 부자만 공부하는 것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못 구했다고 해서 막 장관 구속시키고 앞으로 누가 장관을 하고 있습니까? 180명, 160명 죽어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근저도 못 달게 하고 영장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문서 가서 마지막에 저 목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했을 때 얼굴을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떠올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영면하고 편안하게 쉬도록 아니면 마음에 마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게
그걸 이름을 밝히고 그걸 하면은 2차 가해를 하고요. 2차 가해라는 말이 그런데 뜻한 말입니다. 제가 국무총리까지 얘기를 욕을 못하겠는데요. 차라리 총리 안 하면 욕하는 게 낫겠어요. 화재는 그쪽으로 돌려요. 던지는 갖고 그런 수책에 우리가 만약은 이제 슬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자가 저항하는 역사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역사, 그거를 부산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도 현실 정치는 안 하지만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역사예요. 지고 나서 한탄하는 역사가 아니고요. 승리하는, 승리해서 가로잡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고맙습니다.